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사의 계열사로서 이제 해상 운송이나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 배터리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나 로봇 사업 등에도 이제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미래 전략 사업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사 중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았을 때에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 지분을 10%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0%가 조금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글로비스가 이러한 지분 구조, 지분 투자 역할을 진행을 하면서 최대 주주인 정의선 회장을 보았을 때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이제 나중에는 최상위 지주회사격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이제 5대 메가테크 사업, 전략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이제 로봇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수혜 관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부분을 보았을 때 전 사업 부분이 골고루 이제 고성장 아니면은 이제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같아서는 이제 22만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듯 하였으나 최근에는 이제 국내외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일시적으로 조정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화물 연대의 이제 파업이 이 기업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낙폭을 확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화물 연대 파업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 관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의 이제 주가의 하방 압력이나 차익 실현 물량을 이제 부담을 만들었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모아가기 딱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뿐만 보았을 때에도 연평균 10% 고성장 흐름을 기대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화물 연대의 파업 부분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존재하는 밸류에이션 가치들이 약간은 상쇄된다고 하면서 이제 이 기업의 주가의 하방 압력을 높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요. 18만 원 부근이나 이하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고차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 현대차 그룹에서는 원래는 이제 올해 하반기를 기대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중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고차 사업 부분에 이제 시장 규모를 보았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중고차 시장이 아직은 신차 시장보다 크지는 않지만 향후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사가 중고차 시장에 이제 진출할 경우에는 신차보다 더욱더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그러한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대 글로비스의 실적 또한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의 탄력성 또한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차트로 넘어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부터 이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가 굉장히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대 자체가 길게 보면은 그래도 2년 정도의 안정적인 하락 구간, 이제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대 자체가 강력한 지지라인이 일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대부터는 천천히 모아간다고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해 드리자면 우선은 21만 원 부근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 길게 잡을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 천천히 모아가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고수익 가능하기 때문에 14만 5천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